올해 주식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올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올 한 해 주식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아쉽게도 코스피가 3,000선을 지키지 못한 채 마감을 했군요. 네, 조금 전 2021년 주식시장 거래가 마감됐는데요. 코스피는 2,977.65포인트, 코스닥은 1,033.98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000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6월엔 3,300선을 돌파하며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지만 지속된 코로나19 불확실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에 따른 각국의 긴축 정책 등으로 결국 3,000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전강 후약 장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000선을 지켜냈습니다. 20년 만에 1,000스탁을 탈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별로는 작년 동학개미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주식 투자 열풍을 보인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도 65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조, 38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의 시총이 40조 원 넘게 급증하며 4대 그룹 중 가장 선방했고 카카오그룹은 몸집이 3배 커지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LG그룹은 LG화학, LG전자 등의 부진으로 역성장했습니다. 기업 공개 시장에서도 많은 기록이 쏟아졌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공모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KB금융을 밀어내고 은행주 대장주 자리에 올랐고 크래프톤도 NC소프트를 제치고 개인 대장주로 등극했습니다. 지금 부산에선 증권 파생상품 시장 폐장식도 진행 중이죠? 네, 한국거래소가 조금 전 3시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폐장식을 진행 중인데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활성화된 IPO 시장과 상장사 1,500개를 돌파한 코스닥 시장의 성과 등을 자평했습니다. 이어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대주 제도를 개선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리서치 센터를 설립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새해 주식시장은 3일 개장하는데요. 이날은 개장식 등의 일정으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장 마감 시간은 평소와 같은 오후 3시 30분으로 거래 시간이 1시간 줄어드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